Here we come. Sounds good to me. 자, 스티븐이 sounds good to me 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reaction 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탄사처럼. That sounds good to me. 좋아. 좋아. 뭐 누군가가 뭐 얘기를 했어요. 로라 짜장면 먹을래? Sounds good to me. 좋아. 로라야 우리 오늘 명동 갈까? Sounds good to me. 좋아. 이렇게 하나의 agreement. 동의하는. 나는 그게 너의 아이디어가 좋아. 나는 동의해. 좋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또 의역을 해야 되지. Sounds good to me라고 해서 그 소리 되게 좋아 나에게 이렇게 직역하면 안 되겠죠. 그냥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오케이, 알았어.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sounds 어떠하다. Sounds 어떠하다. 자, 저는 이렇게 패턴을 잡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sounds good to me라고 했는데 sounds great. Sounds great. 좋은데? 그쵸? 그거보다 좀 더 오버해 볼까요? Sounds wonderful. Sounds wonderful. 오케이. 나 오늘 미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 친구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Oh, sounds great. Sounds wonderful. 좋은데? 되게 재밌겠다. 라는 거를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 뭐, 미국 사람들은 또 오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우리가 오버한다면, Oh, sounds perfect. 완벽한데? 너무 좋은데? 이렇게도 우리가 또 의역할 수 있겠고요. 또는 sounds fantastic. 자, 우리 오늘은 여기를 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먹을 거고 뭐 이렇게 뭐 친구가 플랜을 얘기했어요. 계획을 그럴 경우에 sounds fantastic. 너무 좋아. 나는 완전 동의해.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에서도 뭐 우리 이렇게 딜을 합시다 라고 할 때 sounds fantastic. 이렇게도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죠. 자, 부정적으로는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sounds bad. That sounds bad. 나는 그거 별론데요. 그 아이디어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또 여기서 이제 더 부정적으로 가볼게요. Sounds terrible. Okay? 정말 좋지 않네요. 싫어요. 그쵸? Sounds horrible. 정말 싫어요. 그쵸? 그래서 좋다라는 표현 sounds good to me. 또는 sounds bad. Oh, that sounds bad. Sounds horrible. 저는 그것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 아이디어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 deal 정말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Sounds fantastic. 이런 식으로 sounds 어떠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unds good to me. Sounds good to me. Sounds good to me.